지금 불을 안 켰어요. 근데 남양의 채광이 아주 좋습니다. 방은 작아요. 고시원보다는 클 것 같아요. 고시원보다는 크고 방은 작고 얘 가격이 500에 30입니다. 500에 30에 해당층은 5층이고요. 채광은 아주 좋죠.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화장실에 창문이 또 있네요. 화장실에도 창문은 있고 여기는 어떤 분들한테 추천드리냐면 내가 보증금 한 500이 있는데 그래서 뭐 고시원에 산다. 고시원비가 화장실 내부에 있는 고시원이면 얼마지? 몰라요.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500에 30에 관리비 11만원에 다 포함입니다. 보증금 500도 되고요. 1000도 돼요. 1000이 되면 그러면은 얼마야? 1000에 25만원입니다. 1000에 25만원, 2000에 15만원, 관리비는 따로 11만원. 그래서 물론 보증금 그 밑도 받아줘요. 200도 될 거예요. 여기서 이렇게가 2m 40, 여기서 이렇게가 2m 30이라 침대는 두기 힘들 것 같아요. 침대 두려면 옷장을 하나 빼고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정도 크기에 침대까지 두실 분들은 많이 없겠죠. 화장실은 일반 원룸 크기고 이제 그나마 이제 내세울 수 있는 게 채광하고 채광 불을 꺼도 밝은 채광하고 가격 싼 거 그거 내밀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500에 30으로 물론 이것보다 더 좋은 방을 찾을 수도 있을 거는 같지만 보증금을 500에 30으로는 또 찾아볼 만한데 보증금을 이제 1000에 25, 2000에 15만원 나 이렇게 해주는 거는 많이 없을 거예요. 요 가격대. 그래서 보증금을 높일수록 좀 메리트가 있다. 하지만 연식은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요 방이 아직 남아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재생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해 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 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.